피규어로 시작한 게 지금 이만해진 건데 이게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4년 동안 모은 겁니다. 우와! 4년 만에 이게 4년밖에 안 걸렸다고요? 예, 만으로 4년. 그러면 4년 만에 이 정도를 모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나 지출이 있으신 건가요? 산출은 안 해봤는데요. 이제 예. 3억에서 한 5억 정도. 이 방에 있는 게요? 예, 예. 3억에서 5억이요? 이야! 이야! 잘 봐봐. 우와. 야, 야 이거 대박이다. 이게 몇 개야? 야, 엄청난데? 야, 이거 봐봐. 어? 최민식이다. 여기, 여기 오대수, 올드보이. 이게 지금 사람이, 사람을 만든 거야, 한마디로. 어, 베컴이다, 베컴. 와. 포레스트 검프다. 오, 이거 멋있다. 이게 하나 중에 하나 있는 거야. 장난 아닌데? 이 컬렉션이 지금 거의 다 모았다고 봐. 아이언맨 봐라, 아이언맨 봐. 와. 오, 이거 귀엽다. 이건 이제 에그어택이라고 그래가지고. 계란무 형상이라서? 그, 머리가 계란같이 크지? 응, 응. 어, 이런 걸 이제 에그어택이라고 하는 거야. 야, 너 조심해, 진짜. 야, 너 안 그러면, 야, 이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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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 이러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진짜로. 컬렉터들은 굉장히 이거 솔직히. 아니, 컬렉션 하려면 땅땅히 붙여놨어야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세워놓는 거야. 이 정도 사이즈면 난 진짜 형 대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난 와. 이 주인은 좀 무서울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여기 집주인 태려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겨쟁이입니다. 네, 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저희는 피규어 카페의 스텝으로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친한 친구들과 동생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피규어로 시작한 게 지금 이만해진 건데 이게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4년 동안 모은 겁니다. 우와! 4년 만에 이게 4년밖에 안 걸렸다고요? 예, 만으로 4년. 그러면 4년 만에 이 정도를 모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나 지출이 있으신 건가요? 산출은 안 해봤는데요. 이제 예. 3억에서 한 5억 정도. 요 방에 있는 게요? 예, 예. 3억에서 5억이요? 네. 이 피규어가 주는 의미들이 다 남다를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유, 저 골라이온 저거, 야. 야, 저건 나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거다. 이게 킹라이온이라고 하고, 볼트론이라고 하고, 골라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저요 나이 또래는 항상 뭐든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이걸 하고 싶어서. 맞아요. 어, 어머니한테 졸랐다가 항상 혼난 기억. 맞아요. 초학금을 이제 수집하는 이유는. 네. 옛날 추억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말하는 주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한번 불러보세요.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야 뭐?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메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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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 랄랄랄랄랄라 공격 개시! 이게 다 없는 거야 이게. 어렸을 때 그 내가 말하는 거에서 봤던 그 로봇들이 실제로 막 추억금으로 다 있으니까 네. 어른 되고 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모으게 되는 거지. 제일 처음에 피규어에 빠지게 된 게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 우연하게 일본에 이제 출장에 갔다가 아하, 네. 출장에 갔다가 이제 그 일본 여성을 우연하게 만나게 된 거죠. 일본 여성. 아 여자요? 제일 그 여성을. 예.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예. 헤어질 때가 됐는데 일본 여성들 대부분 자기가 좀 소중한 걸 헤어질 때 그 사람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선물로요? 네. 내가 준 걸 뺏어오는 것도 아, 그게 아니고? 아니라, 예. 그 사요나라는 말이 완전히 끝나는 이별, 뭐 브레이킹 이런 건가 봐요. 아, 그래서, 사요나라 이렇게 잘 가. 네.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사요나라를 하면서 네. 갑자기 이것을 도라에몽을 도라에몽을 포장을 되게 잘 돼 있는 하이! 하이! 사요나라! 그런 식으로 하이 데스! 정말? 아니 잠깐만 잘 생각해봐야 돼. 이게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줬을까요? 혹시 넌 도라이야. 그럴 수도. 너 같은 도라인 처음 만나봤어. 그럴 수도. 이별은 아프고 좋은 이별은 착한 이별은 없잖아요. 근데 이 도라에몽이 활짝 웃고 있으니까 얘가 되게 예쁘고 귀엽더라고요. 이 도라에몽 때문에 우리들을 다 만난 거야. 네, 도라에몽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중국 이렇게 뭐 거래를 하게 돼요. 저도 중고거래 하다 보니까. 중고거래. 에피소드 같은 거 좀 많이 있겠네. 중고거래에 대한 뭐. 제가 300이 한참. 300! 300이라는 영화 이만 레오니다스! 네. 아! 아! But tonight we die in hell! 300은 창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지고 지고 창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많이 보던 손이 붙어있는 거예요. 아, 이소룡 손이 붙였구나. 아, 이거네 이거? 스파르타가 돼야 되는데 스파르타를 해야 되는데 아디오! 그렇죠, 그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컬렉션을 하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럼 안 모으세요?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만든다고요?
네. 작가님이세요? 그 핫토이라는 회사에 네. 헐크를 만든 장본이에요. 네? 헐크를 만들었다 이분이요? 예, 예.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요? 직접 이런 걸 만드신다고요? 예, 예. 안녕하세요. 피규어 매니아이자 피규어 작가인 김현이라고 합니다. 올드보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피규어 이제 제작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개인 작업물로 네, 만들었던 피규어고요. 뭐 망치라든지 구두라든지 최대한 영화 속 모습하고 많이 닮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던 작업물입니다. 누구냐 너? 임덕윤, 이재평, 국순한 누구야 너 누구야? 캐릭터 머리카락이 굉장히 독특해서 겨우겨우 이제 원단을 찾아서 실제 털로 머리를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헬보이는 제가 직접 제작을 한 헬보이인데요.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사실적으로 만들어 보자였고요. 영화 속에 있었던 캐릭터의 느낌을 최대한 잘 잡아보자. 이게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입니다. 일반 양산품과는 조금 다르게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털로 제작을 했고요. 구두 같은 부분도 이렇게 실제 가죽으로 제작을 하고 이런 땀구멍이나 무기들도 조금 더 사람들이 보고서 더 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섬세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하... 대단하다. 와. 그러면 이 광해는요? 광해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하나 딱 있는 겁니다. 올리원! 따라해보거라. 걔 아무도 없느냐? 따라하지 않았느냐? 이놈!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더냐? 예. 제가 워낙에 그 광해 영화를 좋아해서 저도 재밌게 만들었던 봤어요. 이유가요. 예. 실제 광해 영화에 예. 포스터에 있는 비녀 제작에 제가 참여를 했어가지고 아~ 비녀가 아니고 실제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아~ 실제 비녀를 네. 근데 이건 그냥 작품이라고 딱 그냥 누가 봐도 작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게 그냥 박물관에 갖다 놓으면 돼요 이거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이거에 뒤에서 대해서. 여봐라 하면 바로 그냥 영화까지 찍을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지금 좀 약간 흥분시키는 게 데이비 베컴. 이 베컴 이 피규어 때요 12인치라고 그럽니다. 이런 피규어 12인치 피규어라고 하는데 유명지 작가분이 이제 만든 피규어인데요. 그때 당시에 열악하고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리얼리티적인 부분들이 제일 뛰어난 피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그때 당시에 출발이죠, 이제. 굉장히 퀄리티 좋다고 한 피규어가 이런 아. 피규어. 와, 어마어마했네요, 베컴은. 이게 이렇게 비교하니까. 신기했어요, 이 베컴이. 난 완전 오늘 새로운 세계를 알 것 같아요. 피규어를 모으다 보면 갑자기 산 것보다 가격이 확 떨어지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네. 이 마크 42라고 이 핫토이에서 나온 건데요. 너무나도 많이 이제 주문을 한 거죠. 양산이 인기가 됐구나. 많으니까 10만 세트. 10만 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25개, 10개 한 적 있는 작가 라인이 아니에요. 양산이니까. 네. 지금도 한 30만 원. 이게 관절이 이게 표현이 가능해요. 피규어로 가운데 손가락 만든 사람은 진짜 너밖에 없다. 저 개인적으로 저 조커 있잖아요, 저 조커. 네, 저기 코트 입고 있는 조커. 네. 제가 저거 있거든요. 조커님 가치가 어때요? 지금 상당히 높다. 지금은 저게 50만 원 넘어가요. 얼마에 샀는데? 한 30? 초상권이 네. 작년이 마지막이어서 이제 더 이상 조커가 안 나온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이제 초상권이 풀려가지고 네. 조커가 저거 이거 또 나온다. 그럼, 그럼 또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군요. 나오면 안 돼 이제. 야 이거 무슨 주식이네. 네. 타이밍을 잘 보고 그렇죠. 재테크를 하려고 해도 타이밍을 계속 보고 그렇죠. 있어야 되네요. 전 처음에 투자인 줄 알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이걸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와도 팔진 않더라고요. 팔 일이 없잖아.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을 10억으로 불리겠다라는 목적으로 피규어를 사는 게 아니고요. 피규어를 좋아하고 즐기면서 이 피규어가 소장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어? 애교적이네. 아까 내가 떨어뜨린 거. 이거 오늘 기념으로 예? 혹시 이렇게 저 준다고요? 이야. 이야.
봐봐, 피규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야, 많은 아니,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또 내가 아까 딱 떨어뜨린 네, 거를 네. 어떻게 딱, 야, 오, 내가 알고 떨어뜨렸나 봐. 이거 어머신이 잘해. 이거 저요? 우와, 이렇게 두 개가 세트 아닌가요? 아, 또 사먹으시면 드릴게요. 아, 이야, 그거.